자, 그래서 숙제 풀이 할거 있죠? 어휘 파트 124쪽. 자, 1번 문제. 다음 중 단어의 구성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한 개를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답은? 뭐라고요? 뭐꿀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breed죠, breed. 왜냐하면 나머지 애들은 overseas, underwater, wetsuit, breadwinner 이런 식으로 compound word라 합니다. compound. 나머지 애들은 compound. 그럼 compound의 뜻이 뭘것 같아요? 합성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breed라고 읽어야 돼요? breath라고 읽어야 돼요? breed라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breath라고 읽어야 되고, ea의 발음이 얘는 에고, th의 발음도 스 발음인데, 여기에서는 ea의 발음이 e 발음이고, th의 발음은 z 발음이다. 알겠습니다. breed, breat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넣어서 읽어주면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오케이. Can you give me a hand to move this tabl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move에 대한 얘기 좀 이따가 물어보면 답해주면 되겠죠? Can you give me a hand to move this table? 그 다음에 핸드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또 읽어볼까요? 지민 will give a talk on his visit to China. 오케이. 지민, 오래간만이네. 지민 will give a talk on his. 오케이. 여기에 토큰, 요거,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visit에 대한 얘기 살짝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핸드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도움이란 뜻이다. 그래서 a hand 대신에 can you give me some help를 써도 되겠죠. Can you give me some help to move this table? 됐습니까? 그래서 hand가 손, 건네주다, 도움이란 뜻도 있고, 여기선 도움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지인아, to move this table에 대한 얘기. 오케이. 아, 승빈, 동의하나? 아니면 다른 의견인가? 오케이. 그래서 둘다 한꺼번에 틀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오케이. 핸드는 핸드인데 어떤 핸드? To move this table 하기 위한 핸드를 좀 Can you give me 해줄 수 있겠니? 핸드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in order to 할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visit은 his visit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visit의 뜻은 His visit 이렇게 돼 있으니까 visit의 뜻은 visit의 뜻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지민 will give a talk on his visit to China. visit의 뜻은 뭐예요? 아니면 품사가 뭡니까? 니까 무슨 뜻이겠어? 방문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대한 이야기란 표현은 뭐다? Talk on, talk about 이런 식으로 전치사 on으로서 about 대신 쓰는 경우도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영영풀이 to keep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Doing something without stopping. 오케이. Without stopping 이런 표현 많이 얘기해줬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Continue죠. To keep doing something without stopping. 그래서 without stopping의 뜻은 그렇죠. 멈춤 없이, 중단 없이 라는 뜻이었어. Without doing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하지 않고서 라는 뜻이었죠. 반대되는 뜻인 뭐뭐함으로서는 뭐였어요? By doing이었죠. 오케이. 뭐뭐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함으로써 by doing. To keep doing something. 그래서 continue는 누구처럼?
오케이. 저러고 있죠. like처럼.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모르는 거랑 똑같고요. kee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이죠. keep walking, continue walking, continue to walk. 계속 걷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understand. 읽어볼까요? to understand something that you did not know.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답이 뭐예요? 뭐라고요? realize. realize. 예, 두 가지 뜻 알려줬죠? 뭐하고 뭐? 깨닫다 하고 깨닫는 거하고 알아차리는 건 똑같은 거고요. 뭐? 실현되다. 리얼이 되다. 실제가 되다. 아, 정확한 뜻은 실현시키답니다. 미안합니다. 실현시키다. 그러면 지금 to understand something that you did not know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생략 가능한 관계 대명사고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다. 목적격이라서 생략은 가능하다. To understand something you did not know.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뭐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뭘 이해한답니까?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 네가 몰랐던 뭔가를 이해하는 거, 깨닫는 거죠. Realize. 됐습니까? 오케이. 뭐 Realize의 또 다른 영영풀이는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Get to know 이런 것도 Realize의 영영풀이가 될 수 있겠죠. Get to do 하면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니까 알게 되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파트 궁금한 거 묻고 답하기 였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수업 중? 이따 전화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궁금한 건 묻고 답하기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문법은 뭐? 뭐? 문법 제목 뭐? 그렇죠. 역시 여러분 똑똑하죠. 그렇죠. 간접의 문법이죠. 됐습니까?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그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나는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 그가 올까? 궁금하네. Okay, 좀 이따가 이거 만들어 주시고요. 모르면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모르면 딱밤 한 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A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Look at the baby. I wonder why she is crying. 그랬더니 대답이 오케이. 그래서 그 아기 좀 봐라. 나는 뭐 한다? 오케이. 뭐가 궁금하대요? 왜 울고 있는 중인지, 왜 울고 있는 중인지 난 궁금해.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기엔 그 아기가 어떤 것 같다? 배고픈 것 같다. She may be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이라 하고 look at the baby 얘가 없어지면 look at the baby why is she crying 이렇게 하는 건 중 1, 2때 했던 거고요. 중 3때에서 거기다가 I wonder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난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또
want to하고 같은 뜻. I'd like to know. 나는 궁금하다. 나는 궁금하다. 난 궁금하다. 난 궁금하다. I'm curious why she's crying. I'm wondering, can you tell me? Can I ask you? 이런 것들 다 앞에서 했던 거 바꿨을 수 있는 거. 좀 이따가 이제 쭉 하면서 얘들이 이렇게 패턴처럼 봐뒀다가. I want to know, I'd like to know, I'm curious. Can you tell me? I'm wondering. Can I ask you? 이런 것들 써먹을 줄 알아야 되겠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 요청하기는 결국 얘도 똑같이 여기에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Could you explain 대신 뭘쓸수 있어?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법적으로 뭐 간접 의문문이 계속 나온다 했어. 됐습니까? 앞에 여기에 있는 거, can you 여기에 있는 것뭐 여기에다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Can you explain도 이 부분에 똑같이 Can you explain why he got upset 전부 다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같은 거라고 비슷한 거라고 볼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화를 완성하래요. A가 뭐라고 물어봐요?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했더니 Korean drum, it's called a 장구. 그러니까 could you explain? 너는 설명해 줄수 있겠니? 이것이 무엇인지 직접 물었으면 what is this인데 what this is로 어순이 바뀌어야 되는 문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화문 이제 지금까지 뭐 배웠다? 간접 뭐에 탈을 쓴 대화 파트에 탈을 쓴 문법 파트라고 볼수 있고요. I'm wondering, can you tell me? Can you explain? Could you explain? Would you explain?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되는 대화입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걸이 얘기하는데요. 빈칸부터 채워 보겠습니다. 뭐래요? Why? Where? 미안. Where the photo was taken? Wow, look at the bridge in this ad. I wonder where the photo was taken. 그랬더니 보이가 대답합니다. 뭐래요? That's 광안대교 같고요. 네. That's 광안대교 in 부산. 그랬더니 거리? How do you know that? 그랬더니 With my family last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어디에 칠해질 것 같은지 다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add 원래 단어가 뭔지 Look at the bridge in this ad. I wonder where the photo was taken. 뭐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배틀부터 보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wonder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 뭐 쉽죠?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That's 광안대교 in 부산. 대시 뭐 대시 왔는지 궁금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o you know that? That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I went there. There에 대한 얘기 해보고요. With my family last summer. 오케이. Last summer하고 went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겠죠. 됐습니까? Last summ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cook이야 덩어리야? 아, 그러면 I have went, I have gone으로 바꿔줘야 되겠네. 그쵸? 덩어리면. 이게 덩어리냐? 지난 여름인데? 쿡이지. 여기 쿡 찍었으니까 여기도 쿡 찍는 시제를 써야 될거 아니야? 덩어리면 I have gone there 해야 되는 거냐? 오케이. 시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신가요? 오케이. 그래서 add, 원래 단어는 뭐다? advertise want죠. advertisement. 동사형은 advertise였고요. 그러니까 advertisement. 그래서 이 광고 속에 등장하는 다리 좀 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Look at the bridge는 bridge인데 여기 생략된 건 뭐죠? Look at the bridge.
이 광고에 나 그렇죠 당연히 which is 됐습니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고요. 뒤에는 분사 또는 전치사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분사가 아니고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onder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겠다? I wondering. I wondering? I'm wondering. I'm wondering where the photo was taken. 또!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했으니까 그거 받아서 하면 되겠네. I'd like to know. Can you tell me where the photo was taken? Can you explain? 이건 좀 어색하다. 뭐, can you tell me? Do you tell me?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I wonder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고 where? 일단 끝에는 물음표 붙게 될 거고 where was it? 그렇죠. Where was it taken 하면 되겠죠. Where was the photo taken? 직접 의문문으로 바뀐다. Wow, look at the bridge in this ad. Where was the photo taken? Where was it taken? 이 직접 묻는 말이고 그러면 where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의문사죠. 두 번째 배운 건 관계 부사였고요. 세 번째 배운 건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대신에 사용된 where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드디어 배우셨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어? The bridge in this ad 대신 왔겠죠. 광고 속에 등장하는 다리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that 같은 걸로 it이나 that 같은 걸로 대신할 수 있겠죠. The bridge in this ad is 광안대교인 부산. 광고 속에 등장한 다리는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야. 계속해서 in 부산이 앞에 which is가 생략돼서 that's 광안대교 which is in 부산. 그건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야. Okay. How do you know that? 너 그거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고요. 대세에 대한 얘기 How do you know? 저 that 뒤에 뭔가 생략된 말을 넣으라면 How do you know that? that's 광안대교인 부산이 생략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that은 그러면 순서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하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5번이야, 6번이야. How do you know that? 그렇죠, 1번이죠. 1번이 뭔데? 지시. 그렇죠, 지시 대명사로서 보이가 한 말 전체를 잡아왔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that 뒤에 생략된 말을 넣을 수도 있고 How do you know that it's 광안대교인 부산하면 이 that은 갑자기 뭐로 바뀐다? 3번으로 바뀌게 되고 3번이 뭐예요? 접속사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으로 바뀌죠. How do you know that that's 광안대교인 부산. 넌 그것이 저것이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라 는 것을 알게 된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방법 묻고 있고요. 지금은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that 뒤에 that's 광안대교인 부산을 넣는다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으로 바뀌고 that's 광안대교인 부산은 어떤 문장이다? 완벽한 문장이죠. 생략된 부분 없이. 그래서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게 되니까 How do you know that's 광안대교인 부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대열에 대한 얘기 I went 광안대교? I went it이냐? I went to 광안대교 with my family last summer. 그래서 to 광안대교 대신에 대어를 썼죠. I went to 광안대교 with my family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가족과 함께 광안대교에 갔었어. 일단 이 부분을 B가 하는 이 대답을 나는 거기에 가본 적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난 거기 가족과 함께 가본 적 있어 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게 뭐야? Last summer 사라지고 나는 가족과 함께 거기 가본 적 있다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지금 뭐와 같은 뜻이다? I have have went? have plus pp I have gone there with my family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 어? 이 얘기 또 해야 돼? 어? have로 안 했지. 3번이네 이건 그치. has gone. 그럼 2번은 뭐였더라? 1번은 뭐였어? 해브 빈 투 얘는 해브 빈 인 어? 뭐 그 나머지 부분 빠진 이제 나머지 부분 설명 좀 해줘봐. 해 해줘봐. 그래서 넷 중에 뭐 경험. I have been to America. 난 미국 갔다 와본 적 있다. 그다음 얘는 계속 I have been in Gumi. I have lived in Gumi. 얘는 결과 she has gone to his hometown, her hometown. 그녀는 고향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고향에 있다. 네, 무슨 have gone이야. 그래서 뭐? I have been there with my family. 하고 last summer 쓸 수 없다 그랬죠.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갔었어. I have been there with my family. 나는 가족과 함께 거기 가본 적이 있어. 됐습니까? 또 까먹으면 또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뭐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I wonder where the photo was taken. 문법적으로 또 대화 파트에서 중요한 파트라고 했고요. 보통은 문법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대화 파트에 나온다 했는데 이번에는 문법이 먼저 나온, 아 참 대화가 먼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너 왜 이러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걸과 보이는 지금 뭔가를 보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가 보이는 뭐를 보고 있어? 어떤 다리가 보이는 광고를 보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여자아이는 사진이 어디에 찍혔는지 몰라요. 됐습니까? 하지만 남자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찍힌 사진이다? 부산 광안대교다. 됐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여자애는 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런다? 가족과 함께 지난 여름에 광안대교에 갔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교에 가봤던 애는 보이야 거리야? 보이라는 거 맞나? 봅시다. Listen and speak one 이고요. Listen and amp speak one. 얘 왜 이상하게 발음하지? NN이라고 왜 그래? 자 먼저 얘기하는 건 누구야? 거리요. 거리죠. 그래서 거리 뭐래요? 와우. Look at the bridge in this end. Look at the bridge in this end. I wonder where it was taken. Where it was taken. Where the photo was taken. 됐습니까? Where it was taken. 어순주의라고 말하고 딸키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건 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건 뭐래요?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오케이, 대체 광안대교 인 부산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 도대체 그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방법을 묻고 있고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How do you know that? 대체 광안대교 인 부산. 그랬더니 다음 대답의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난 거기 갔었다. I went there. 어떻게? 언제?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관이네. 얘네. 계속해서 궁금한 거 묻고 답하는 것들. 좀 공손한 질문 방법이라 했습니다. 간접 질문. 직접. 야,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묻는 게 공손한 느낌입니까? 나는 네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구나가 공손한 느낌입니까? 네 뭔지 궁금하구나. I wonder what your name is. 이게 훨씬 더 공손한 느낌이, polite한 느낌이 든다. 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와 골의 대화입니다. 보이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래요? Look over there.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Waiting in line.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그랬더니 거리 대답해 주네요. 그래서 they are waiting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They are waiting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They are waiting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Why? Is it famous? 그랬더니 거울의 대답이 On a TV program. Yes, it was on a TV program. 그랬더니 Really? We should try their bread then. 그랬더니 su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형화 벤치를 할지 예상했지? 어, 왜 승빈이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칠할 것 같아? 어,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지인이가 생각할 때는 I wonder 또 Why there are soon so many people waiting. 웨이팅도 하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 그 다음 승빈! 후계시 뭔지. 어! 요거 뭔지. 어. 또! Get into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They are wai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뒤에 생략된 말 볼 거고요.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t was on a TV program. Really, we should try th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Sure, of course.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wonder, can you tell me, can you explain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I'm curious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는 거 뭐? I'm curious that은 아 여긴 that 필요 없구나. I'm curious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뭐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묻고 싶어. 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거야?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물음표.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오케이. 그래서 waiting은 일단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people이 wait를 하는 거야? wait를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waiting하고 people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어? So many people who are 주격 플러스 be 동사.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ho are waiting in line? 그 다음 줄 서서 기다리다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줄 서서 기다리다 wait in line 됐습니까? TV에 나온 이란 표현도 TV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한 오너 TV 프로그램 전치사 on쓰고요 여기는 in쓰고요 wait in line on TV 오너 TV 프로그램 전치사들 챙겨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승빈 to get에 대한 얘기 They are waiting. 그렇죠. 그들은 기다리는 중이다. In order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니까, 의도의 부사적인 용법이니까 In order so as를 여기다 쓸 수가 있다. They are waiting. They are waiting in line. In order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됐습니까? Get into 한 단어로 하면 Enter the new bakery there. They are waiting to enter the new bakery there. 저기에 있는 새 빵집에 입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why 뒤에 생략된 말은 진. 왜 so many people are waiting in line?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Why so many people are waiting in line? 오케이, 그래서 계속 둘 다 틀리고 있죠. 어? Why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to get into the new bakery? 지금 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Why they are waiting을 만들고 있습니다. Why they are waiting? 어? Why they are waiting 순서로 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직접 묻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 대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왜?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저기에 있는 새 빵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그거 유명해? 왜? 뒤에 그럼 생각하단 말아. 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중이냐? 그러니까 why are they waiting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 Why are they waiting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반드시 직접 보면 뭐 어순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why they are를 만들고 앉아있습니까? Why are they를 만들어야지. 내가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여기에 생략된 게 뭔지 봤습니다. 얘는 직접 의문문의 어순을 지키시고요. 만약에 앞에 I wonder를 붙인다면 I wonder why they are waiting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is it famous.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나는 그것이 유명한지 궁금하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 지금은 그게 유명하니? Is it famous? 했는데 여기에 I am curious나 I wonder를 이 앞에다 집어넣어서 나는 그것이 유명한지 궁금하다 하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바뀌겠다? I wonder if it is famous. 아까도 지금 못했습니다. 아까도 if 못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올 것인지 궁금하다가 뭐였어요? 오케이. 맞아요, 승빈? 네. 뭐라 그랬는데? I wonder if he will come. 오케이. I wonder if he will come or not. 그리고 그때 if 뒤에 if he will come에 아 if 뒤에 will 넣지 말랬는데 하면서 이거 없애고 if he comes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얘는 마냥 라면이 아니에요. 조건의 부사들이 아니고 명사들입니다. 오케이. Okay. I wonder why. I wonder if it is famous. 오케이. Okay. 그래서 ye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Yes, it is famous. Because 붙일 수 있겠네요. Yes, it is famous because it was on a TV program. 됐습니까? 그래, 그것은 유명해. 그것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었기 때문에.
Yes, it is famous. It was on a TV program.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건 과거 팩트니까 시제 과거 쓰고 있고요. Really? We should try it over then. 일단 then의 뜻은 세 가지 중에 그러면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if so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if it is famous죠. We should try their bread if it is famous. 또는 if it was on a TV program. 정말이니 우리는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그 빵을. 그렇다면 그것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면 또는 그것이 유명하다면 We should try their bread if the bakery is famous.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try 뒤에 만약에 it을 집어넣는다면 의미적으로 to it 되는 게 맞아요? eating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S 쓰는 거예요? 시험삼아 먹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okay, we should try eating their bread then. 그래서 eating의 형태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We should try eating their bread. If it is famous. Sure, 당근이지. 당연히 그래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좀 이따가 전체적으로 보기 할 때 뭐 할 거냐. 얘들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하고 거리 있는데 지금 상황은 실내예요? 실외예요? 실외. 실외고 뭐 근처예요? 유명한 빵집 근처죠. 유명한 빵집 근처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보고 누가 먼저 얘기하기 시작한다? 보이가 먼저 저기 좀 봐. Look up there.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왜 사람이 저렇게 북적거리는지 궁금해.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됐습니까? People은 people인데 뭐 하는 중인? Waiting line. 됐습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중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하고 물음표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Why are there? 왜 있니?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그랬더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기다리고 있는 의도가 to get to the new bakery there. 저기에 있는 새 빵집에 입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거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왜 기다리는데? 왜 줄까지 서서 기다리는데? 유명해? 그랬더니 유명하대죠. 왜 유명합니까? 뭐 했었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정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빠질 순 없지. 맛집은 못 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론이지 했으니까 대화가 끝나고 나서 줄 서러 가겠죠. They will wait in line. 됐습니까? 줄 서서 기다릴 것이다. 왜? 왜? To get into the bakery. 베이커리에 입장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베이커리의 이름은? 모르겠다. 뭐 성심당 뭐 이런 거 아닐까? 어딨어요? 네. 어딨어요, 성심당? 대전에 있잖아, 대전에 뭐. 놀거리는 없는데 빵집 유명하다면. 뭐십니까? 성심당 가보셨습니까? 아니, 못 가봤어요, 아직? 뭐, 별거 없어요? 빵 요새 뭐, 요새 밀가루 플라워, 프라이스 오브 플라워가, 그쵸? 높아져가지고 빵값은 뭐 비싸졌겠죠, 뭐. 그니까?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빵도 못 먹고 이제. 돈 없으면 빵도 못 먹고 국수 가격도 다 올랐던데. 선생님이 여름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콩국수인데 콩국수 한 그릇에 8,000원이 됐던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승빈아 뭐 대책 없냐? 뭐 계속 올라가는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뭐 대책이 없을까? 경제적으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 경제적으로 아직 공부를 정치 경제 안 배웠어 아직? 사회 시간에 뭐 물가가 왜 올라가는지 이런 건 배웠잖아.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둘 중 하나겠지. 저 가장 베이직한 거. 일단 뭐가 증가하거나. 수요. 그렇지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는
공급이 감소하거나. 그렇죠. 지금은 왜 그래? 수요가 증가한 거야? 공급이 감소한 거야? 공급이 감소. 그렇죠. 공급이 감소했죠. 왜 공급이 감소한 거야? 전쟁 때문에. 그렇죠. 전쟁이 뭐 어땠는데? 그 일도 관심 없는 사람 저기 있습니다. 있죠. 전쟁이 밀가루 가격 상승과 무슨 관계가 있죠? 우크라이나가 어. 밀가루를 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오, 와, 승빈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밀가루의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보면 뭐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였더라 거리였더라. 보이가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저자 좀 봐라. Look over there.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why are there가 아니고 why there라 돼 있는 것도. 근데 I wonder 사라지면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물음표로 바뀌는 거 꼭 챙겨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기다리는 중이다 이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놨죠. 왜? 거기에 있는 새 빵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은 기다리는 중이야. They are waiting. 왜? To get into the new bakery. 어디에 있는? There. They are waiting in order to get into the new bakery over there, which is there.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건데? 유명해? 맞습니까? Okay. Why are they waiting? 이었습니다. Why 뒤에 생겼단 말은. 그 사람들 왜 기다리는 중이니? 직접 물어봤을 때 뭐라고요? Why are they waiting? 맞습니까? 그래서 Why is it famous? I wonder if it is famous. 됐습니까? 난 그것이 유명한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죠. Yes 뒤에 뭔가 생략됐었죠. Yes, it is famous. 그 다음에 무슨 시제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까? 오케이. 다음 시제 내용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좀 됐습니까? 그래서 Yes, it is famous. It was on a TV program. 됐습니까? 전치사 on 챙기려 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다는 뭐라고요? Wait in line. TV에 출연한 전치사 on a TV program.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이야. 그런 다음에 우리는 꼭 맛봐야만 되겠다. 무엇을? 그들의 빵을. 만약 그것이 유명하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말이니 Really? We should try their bread then if it is famous. 그랬더니 다음은 당근이지 sure 이러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간접의문이고 계속해서 이번에도 Listen and Speak 2에도 간접의문이 계속 나옵니다. 자, 워먼과 맨에 대화합니다.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워먼이 먼저 얘기해요. Excuse me. I'd like to borrow an audio guide. I'd like to borrow. 뭐야? 뭐야지? An audio guide. I'd like to borrow an audio guide.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Here you are. 그랬더니 워머니 How to use it?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Sure, press this button and it will tell you wha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실례합니다. 나는 뭐 하고 싶다.
빌리고 싶은데 뭐를 빌리고 싶대?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고 싶대요. 장소가 어디일 것 같은지 대충 나오죠. 뭐 딱 대충 뭐 M으로 시작하는 그 장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어요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 사용법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해석은 옆에 다 있는데 왜 하고 있냐, 어디에 형광펜 칠할 것 같은지 봐두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줄 겁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뭐 여기에 물음표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Excuse me 하고 Excuse me는 전달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d like to borrow an audio guide. 빌리고 싶으니까 뭐 lend 이딴 거는 이제 안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네. 빌려주고 싶은 거 아니고요. 빌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re you are. Here you are. 여기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쵸? 뜻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거 문법적으로 최근에 배운 거죠 이거.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Explain 알 거고. 뭐 이거 몇 종 세트다는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니까 4종 세트죠. 해줄 수 있겠니 4종 세트. 내가 해주겠다 3종 세트. 3종 세트.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얘기할 거 알죠? How to use it.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죠? 포커스 제목이 있었죠. How to use it. 그렇잖아. 금시초문이에요.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내가 이거 그때 설명하면서 저 이게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문법이랑 연결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explain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뭐 얘기할 거 있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듣는 거예요. explain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건데 이 설명은 두 번째 듣는 건데 첫 번째 설명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설명까지 텀이 좀 길어서 아마 틀림없이 기억은 안 날 거야. 그 다음에 press this button and it'll tell you what to do. 일단 얘하고 연결된 무슨 문법이 있죠. 그쵸? 그치? 있습니까? It'll tell you 그 다음에 또 what to do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줄 거예요. 나 힌트 다 줬어 방금 해석하면서. 승빈아, 예.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거예요. 이제 눈치챘지? 프레스하고 엔드 쳐다보면서 뭐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머릿속에 뭐를 심어놓는 건가? 방아쇠를 이렇게 심어놓는 거죠. 이 얘기하면 이제 떠올라야지. 내가 그냥 계속 주저주저 설명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네. 오케이. 근데 방아쇠가 당겨져야지. 총에 기름칠 좀 해. 발사가 안 돼, 발사가. 어? 아무리 방아쇠를 심어놓으면 뭐하냐? 딱 이쯤 얘기하면, 아, 그때 그거! 이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이 똥개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Excuse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물음표 들어가면 얘는 뭐다? 뭐라고요? 죠. 다시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실례합니다 가 돼야 되니까 Excuse me 하면서 끝이 내려가 intonation이 downfalling 하는 intonation이 해야 됩니다. 난 빌리고 싶다 너 아디어 가이드를. Here you are.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 그렇죠. 부사구에 도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할 때 Here you are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보니까 on audio guide 쳐다봤죠. 그러니까 Here you a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Here it is도 되죠.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이거 이미 여러분들 뭐 할 때 배운 거야? 식당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식당 가서 주문할 때. Okay, are you ready to order? I'd like to have a hamburger and have a hamburger and some coffee. Here you are. Here they are.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했고요.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 The audio guide 대신 왔으니까 그러면 얘를 the audio guide로 바꾸면 here the audio guide is 하면 절대로 안 되고 here is the audio guide 해야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도치라는 건 뭐 된다? 주어 동사 된다? 동사 주어 된다? 동사 주어 되는데 부사구에 도치해서 그 주어를 안만 길어봤다 했을 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거 설명, 이 부사구의 도치를 설명할 때 야, 이 부사구의 도치 사실 니들 벌써 만난 적 있는 거야 하면서 Here you are, here it is 를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 could you, would you, 뭐 could you, would you, can you, will you 뭐 다 아실 거고 explain,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How to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뭐 it은 당연히 the audio guide 대신 왔고 how to use the audio guide 대신 왔고 그래서 how to use, 자 문법 제목은 뭐? 그렇죠, 의문사 to 부정사죠.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하면 얘가 무슨 문법하고 연결된다? 그렇죠, 이거 간접 의문문하고 연결됐었죠.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인데 승빈아? 어?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간접 의문문으로 연결된다는 표현이 뭔데?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해야지. How to use it 요거 그대로 드러내고 이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다? How I can use it. Could you explain how I can use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How to use it? How I can use it? 또는 How I should use it? should는 좀 어색하고요. How I can use it. 그래서 Could you explain?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How can I use it?' 제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How can I use it?'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하고 연결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explain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거는 아니 두 번째 얘기할 거는 뭐냐면요. 제목은 에 explain이 들어갑니다. 자, 제목 보니까 자, 이거를 좀 이제 니들이 어? 3살짜리한테는 영어를 가르치기 힘들 거고 됐습니까? 중2한테 이 설명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자, explain의 뜻이 뭐야? 설명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설명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A에게 B를 설명하다 하고 싶을 때 explain 아이고 A, B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A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설명해주다 할 때는 어떤 형태로 밖에 안 되냐? explain B to A 이거 밖에 안 돼요. 그러면 explain은 무슨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explain은 무슨 동사가 아니다? 수여 동사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당신은 나에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하고 싶으면 could you explain me how to use it 하면 안 되고 뭐밖에 안 된다?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to me 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본 적 있는 친구는 누구냐 하면 이런 녀석이죠. Provide. 만나본 적 있잖아 이거 Provide.
이게 뭐였더라? provide. 일단 뜻이 뭐였더라? 공급하다. 그럼 A에게 B를 공급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provide A, B 하면 안 된다고요. provide는 수요 동사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얘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슬슬 초벌구이, 재벌구이, 우리 여덟벌구이까지 하잖아. 됐습니까? 해줘야지 머리에 슬슬 스며들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 외우는 거 졸라 짜증나니까. 됐습니까?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최소 8번 설명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re, press this button and it'll tell you what to do.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결해서 문법 제목은 and죠. 됐습니까? 뭐뭐 해라. and의 뜻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면 press this button, 이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it'll tell you what to do.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결해서 하는 말은 그러면 press this button and it'll tell you what to do는 뭐하고 같다? If you press this button, it will tell you what to do 하고 같다. 됐습니까? 뭐하냐? If you press this button, it'll tell you what to do. 당신이 만약 이 버튼을 누른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to do. 아까랑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의문사 플러스 to do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it'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당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말해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법들이 숨어 있었고요. 사실 얘도 또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선생님이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대화 1번과 대화 2번 둘 다 기본적으로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 스며 있고 거기에서 뭐까지 지금 왔다? 건너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까지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기계의 사용 방법, 여기 오디오 가이드의 사용 방법을 묻고 답하고 있고, 그래서 장소는 어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소는 뮤지엄일 가능성이, 물론 다른 곳에도 오디오 가이드가 사용되겠지만 뮤지엄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야? 워먼이야, 맨이야? 맨이죠. 비지터는? 워먼이 방문객이죠. 방문객이 실례합니다. 나는 빌리고 싶어요. 뭘 빌리고 싶대? 언 오디오 가이드를.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줬어.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여자가. 그쵸? 도저히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그러겠다. Could you explain how I can use it?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말해달래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머지는 말로 다 안내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맨이다, 워먼이다? 워먼이 비지터다, 워커다? 비지터죠.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겠죠. I'd like to borrow an audio guide. 여기 있습니다 할 때 it을 써요? you를 써요? you를 쓰죠. 그러니까 here you are, here it is, here is the audio guide. 됐습니까? 도치. 됐습니까? 근데 받아들고 당황하면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짧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Could you explain how use it? 뭐라고? Okay.
네, 뭐라고요? 어쩔 수 없다 얘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아이 또 간다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 물론이죠. 이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그것이 말해줄 거래죠.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케이. 그래서 sure, press this button, and it'll tell you. 오케이. 그래서 it'll tell you what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it'll tell you부터. 그것이 너에게 말해줄 거래.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네가 뭘 해야 될지를 말해줄 거래. 그래서 뭐라고요? 이들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다음번에 기억은 하겠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보이와 거래 대화입니다. 뭔가 추가적인 설명 좀 더해줘 라는 얘기가 어딘가에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이가 먼저 물어봅니다. 뭐래요?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일단 형광벤치랄 거 한 두 개 정도 보이죠? 그래서 so,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Jeju Olet Trail. I'm going to Jeju-do to walk along the Jeju Olet Trai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The Jeju Olet Trail. What that is?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What that is?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The Jeju Olet Trail?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그랬더니 거리 It's a long hiking path around Jeju-do. 그랬더니 보이가 Oh, I see. I hope you enjoy your trip.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형광펜 칠할 부분은 여기랑 요렇게죠. 됐습니까?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오케이, 너는 올여름에 어디 갈 계획이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래 I'm going to Jeju-do to walk along the Jeju Olet Trail.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뭐요? 뭐? 그 다음에 to walk along 됐습니까? 더 Jeju Olet Trail what that is. 오케이,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can you tell me more what that is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It's a long hiking path around 제주도. 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 걷는 길이다. 뭐 하이킹하는 길이다. Oh, I see. I hope you enjoy your trip. 뭐 여기 뭔 일이 일어나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일단 요거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아, 이거부터 먼저 할까? 지금 눈에 보이는 시제는 현재 시제라고 합니까, 이걸? 아, 진행. 그렇죠, 현재 진행형 시제죠. 원래는 너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입니다. Are you going somewhere?는 그 뭐가 등장하기 전까지? This summer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This summer를 만났죠. This summer를 시간의 화살표 위에 표시하면 이 셋 중에 어디에 표시할 수 있다? 그게 뭔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죠. 그래서 진행형 시제가 뭐를 만나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나면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형태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내용은 뭐를 묻는 거다? 가까운 미래의 계획 묻기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re you going to go somewhere this summer?라고요. 됐습니까? Are you planning to go somewhere this summer? Are you going to go somewhere? 됐습니까? 계획 묻는 거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be going to나 be planning to 를 쓰는 게 계획 묻는 표현이라고 이미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뭘 배우게 되느냐? 진행형 시제로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도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 될 때도 있다. 조건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올여름에 어디 갈 계획이니?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 표현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얘는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anywhere가 아니고 somewhere로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뭐 여름에 휴가 되면 어딘가 가겠지. 됐습니까? yes라는 대답을. 그래서 yes 아예 생략해 버렸죠. yes I'm going to 제주도 to walk along 제주 올레 트레일. yes라는 대답은 아예 생략해 버렸다. 묻는 사람도 yes를 기대했고 그게 뭐 yes라고 말 안 해도 당연히 yes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에 제일 끝에 생략된 말이 뭐냐? 여자애가 하는 말에 제일 끝에 생략된 말은 I'm going to 제주도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 this summer가 생략됐죠. 올여름에 제주 올레길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갈 계획이다. 그래서 this summer 마찬가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I'm going to 제주도는 생긴 건 제주도로 가고 있는 중이다 처럼 보이지만 해석은 뭐라고 해야 된다? 제주도로 갈 계획이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Well planned future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 Well planned future가 뭐였어요?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라 했어. 됐습니까? 계획된 미래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뻔하게 in order to 넣을 수 있는 의도 부사죠. 나는 제주도로 갈 계획이야. In order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 제주 올레 길을 따라 걸어가기 위하여 제주도로 갈 계획이야. Why are you going to 제주도? Why에 대한 대답 부사적용법. In order to walk along. Okay, the 제주 올레 트레일. 제주 올레 길이라고. Could you explain? Can you tell me more what that is? Can you explain what that is? That은 제주 올레 트레일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직접 물어보면 What is 제주 올레 트레일? What is the 제주 올레 트레일? 이라고 물었겠죠. 제주 올레 길이 뭔데? What is that?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계속해서 it 제주 올레 트레일 더 제주 올레 트레일 계속 잡아오고 있고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That's a long hiking path around 제주도. 그래서 which is가 계속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제주도를 around 하는 a long hiking path다. path의 뜻은 길이고 비슷한 말은 t로 시작하는 trail. It's a long hiking trail around 제주도.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알았으니까 I know 하면 대화가 어색해지고요. I see. I hope that you enjoy your trip.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 목적어라서 생략. 나는 네가 너의 여행을 즐기기를 희망한다. I wish로 바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I hope로 바란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좀 느낌적인 차이가 있나요? I wish 쓰는 거하고 I hope 쓰는 거하고 일단 그 뒤에 야 너 나중에 너 논술로 대학교 가는데 지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인? 요새 이제 지인이가 공부 뗄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공부 별로 안 하고 싶죠, 그쵸?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인가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인이 좀 늦대잖아. 좀 늦대잖아, 다른 친구들보다. 어? 다른 친구들 벌써 사춘기 왔는데 아직 사춘기 안 왔지, 너?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애들 막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막 고민하는 거 아직도 안 해봤잖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Okay, I wish I were there. 이런 거 혹시 배웠나요? I wish I were there. 이게 같은 말이 뭐였더라? I'm sorry that. I'm sorry that I'm not there.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냐? I wish 가정법 과거. 선생님, I were 아니요. I was죠. 아니라니까. I were라니까. 그래서 I wish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거기 있기를? 현재 거기에 있기를. 그러나 난 현재 거기에 없다. 아, 나뭐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한 사귄 지한 50일 됐을 때 여자친구 혼자 어디 갔어. 응? 그럼 이제 남자애랑 같이 좀 전화통화 막 밤에 하면서 I wish I were there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좀 불가능한 걸 바랄 때, 간절한 소망을 얘기할 때, 이루고 싶으나 이룰 수 없는 걸 바란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I hope는 실제 일어날 수 가능성. 그래서 친구 병문안 가서 I hope you get well soon 이렇게 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will을 넣는 게 원칙상은 맞겠죠. 하지만 I hope로 뭔가 바라는 걸 표현할 때는 이걸 현재 시제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효과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 든다?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 거, 이미 실현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will을 생략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누가 언제 어디 갈 계획입니까? 보입니까? 거리입니까? 거리죠. 그래서 언제? 이번 여름에 어디? 제주도로 갈 계획이죠. 근데 가는 왜 가는지도 나오죠. 제주 올레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남자애는 제주 올레길이 뭔지 몰라. 처음 들어보나 봐. 됐습니까? 그래서 뭔지 물어봤고요. 근데 뭔지 물어볼 때 이과의 주요 표현인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가 나옵니다. 뭔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줄수 있겠니? 그래서 일단 길이는 길죠. 그렇죠? 용도는 하이킹용이죠. 정체는 트레일 패스죠. 위치는 어라운드 제주도죠. 제주도 둘러싸고 있는 뭐 하는 것을 위한 하이킹하 는 것을 위한 긴 길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설명 들어서 알고 그 다음에 뭐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보입니다. 진행형으로 가는 중이니처럼 보이지만 끝에 this summer라는 미래를 나타낸 말이 표현 붙여서 갈 계획을 묻고 계획 묻기가 됐습니다. 진행 중인 동작 묻는 게 아니고 계획 묻기가 됐어요. 생긴 건 진행 중인 동작이지만 얘 때문에 계획 묻기가 됐다. 그러니까 만나 봅시다. 보이었더라, 거리였더라. 보이였죠. 그래서 너는 가는 중이니 어딘가에 somewhere 언제 this summer are you going somewhere? 됐습니까? 뭐 some이랑 물음표랑 사용된 이유도 얘기했고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한다. 원칙상으로 are you going to go somewhere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어디 갈 계획이 나는 가는 중이다처럼 보이는 걸로 계획만 나는 갈 계획이다. 어디에? 제주도에. 왜? 더 제주 올레 트레일을 따라 걸어가기 위하 의도 나타낸 거. 난갈 계획이야. 제주도. 왜?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
됐습니까? 나는 제주도 가는 중이다 처럼 보이지만 This summer 생각했으니까 갈 계획이다. 모든 계획 다 세워놨다. Well planned future다. 근데 얘가 더 제주 올레 트레일을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이과의 주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제주 올레 트레일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됐습니까? What is that? 그랬더니 It's a long hiking trail around 제주도. 그래서 뭐라고요? It's a long hiking trail around 제주도.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알겠다. 그 다음에 바람 표시, 바람 표현. 그래서 Oh, I see. I hope you enjoy your trip.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 갈 계획이에요? 왜 갈 계획이에요? 여자애는 이번 여름에 어디에 제주도에 왜 제주 올레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갈 계획이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다음 녀석. 자, 커뮤니케이트니까 간접 의문 무지하게 빡빡하게 나올 수 여러 번 나오겠죠. 뭐 설명해달라는 것도 있고요. 궁금한 거 물어볼, 공손하게 묻는 것도 나올 거고요. 근데 좀 짧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연결되는 문법을 사용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든과 요리의 대화입니다. 자, 먼저 제이든이 먼저 말하는데요. 빈칸부터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제이든이 뭐래요? Do you hear that? I wonder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I wonder where the music is coming from. 그랬더니 유리가 It's coming from over there. Go and 그렇죠.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I think it's coming from over there.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Love that strong beat.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Okay. Yes, I love that strong beat.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I love that strong beat. Is this traditional Korean beat?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골드 농악. It'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It's a kind of. Yes, it's called 농악. It'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Yes, it's called 농악. It'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그랬더니 제이든이 외국 사람이 농악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죠. What?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it? 됐습니까?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it?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It's and wish for a good harvest. It's traditionally used to cheer up farmers. And wish for a good harvest. 오케이, okay. It's treasure used to cheer up farmers and wished for a good harvest. 그랬더니 제이든이 I see, look,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dancing to the beat. I see, look,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beat. 그랬더니 유리가 Yes, that's a big part of 농악. Dancing together completes the music. That's a big part of 농악. Dancing together completes the music. 그랬더니 제이든이 Let's join them. Sure, why not? 됐습니까? 자, Do you hear that? 저거 들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I wonder where that coming music is coming from. 그래서 뭐 I wonder랑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이랑 중요할 거고 that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여기 that에 대한 얘기도 하겠고요. 참. Do you hear that? I wonder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I think that it's coming from over there. 뭐 이에 대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대세 생각된 거 아실 거고요. I think that it's coming from over there.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Okay,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Okay.
Yes, I love that strong beat. 뜻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Okay. 그래서 나는 뭐 그것은 뭐 전통적인 한국 음악이니 이렇게 해서 뭘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Traditional Korean music. Yes, it's called 농악. 뭐 이건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만한데 뭐 얘기 안 해도 아는 그거죠. 그것은 농악이라고 불려. It'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Okay. 예, 여기에 it, 여기에 뭐 a kind of, kind 바꿔 쓸 수 있는 거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있죠. It'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그것은 일종의 뭐 어떤 뭐 어떤 동네 밴드 음악이야. 농악?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it? 오케이, 이 과의 주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뭐 a little bit more 같은 경우에도 뭐 it에 대한 얘기 a little bit more 이거 통째로 좀 알아두시고요.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it? 뭐 a little bit more about about it을 꺼내고 about it을 꺼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뭘 또 대신 딴 걸 넣을 수도 있겠죠.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It's traditionally used to cheer up. 그래서 여기에 used to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 맞습니까? It's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raditional이 아니고 갑자기 아까는 traditional Korean music이었는데 여기는 traditional used 하면 안 되겠죠. traditionally가 와야 되겠죠. Okay. Cheer farmers up 됩니까? 안 됩니까? Cheer farmers up.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farmers and wish for a good. 그 다음에 wish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니까 wish는 왜 다른 형태가 아니고 왜 wish의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 wish fo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기원하다라는 뜻이죠. wish for a good harvest. 그것은 전통적으로 이용되었어 농부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뭐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죠. I see. 뭐 harvest는 전에 harvest 처음 나온 과가 뭐였더라? 로키 뭐 애들이랑 같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하비스트랑 관계 있는 갓은 누구였더라? 그 프레이 프레이였죠. 맞습니까? Okay. I see. Look,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rhythm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뭐 나오죠. 누가 벌써 얘기하래. Okay. 전치사 to 음악에 맞춰 춤추다 dance to music dance to the beat dance to the rhythm dance to 전치사 to 챙겨주시고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that's a big part of 농악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at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네 갑자기 that에 대한 얘기를 왜 갑자기 많이 할까? 이제 슬슬 that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내겠단 말이죠. that의 종류 이제 여러분들 it, that 강조구문까지 배웠으니까 그쵸? 한 6가지 정도 that을 배운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big 대신 쓸 수 있는 i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죠? 그쵸? 그렇잖아. 됐습니까? Dancing together completes the music. Dancing together completes 농악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Dancing together. 뭐 dancing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뭐 complete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You complete me 하면 뭐 연애 편지에 많이 쓰는 거죠. You complete me. Dancing together completes 농악. You complete me. Let's join them. 뭐 them이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고요. I'm sure. Why not? Okay. Why not이라고 말이 끝났으니까 얘들이 이제 그 다음 하게 될 행동이 뭔지 생각해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hear that은 1, 2, 3, 4, 5, 6, 7 중에서 1번이죠. 저것, 지시사, 지시사. 물론 1번도 뭐 사실은 뭐 1-A와 1-B로 나뉘긴 하지만 지시사다. 저거 들려?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이 that은 1, 2, 3, 4, 5, 6, 7, 8 중에
또 1번이죠. 지시사 뮤직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얘는 지시대명사 Do you hear that? 할 때 that은 또 뭐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질 하니까 지시대명사라 그러고 얘도 손가락질하는 느낌은 맞는데 뮤직이란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지시형용사 저 음악 이 어디에서 들려오고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That music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어순이 뭐가 되고 있다? Where it is coming from 이죠. I wonder where it is coming from.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 중인지 궁금해. I wonder where is it 하면 안 된다고요. Where it is coming from. Where the music is coming from. 오케이. 그 다음에 I wonder 없어지면 I wonder where I wonder 없어졌다 그래놓고 그래서 없어지면 Do you hear that? Where is that music coming from? 물음표인 건 다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지겨 죽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까? 그 다음에 I think that 생략된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that music 잡아왔죠. 그러니까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죠. I think that's coming from over t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there. It's coming from there. From over there. 저자 저어서 들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의견 말하기. 자, it은 조금 어려울걸요. 자,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일단 해석하면 너는 가서 뭐 해보고 싶니?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니? 이 말이죠. 조금 그것이 뭐 대시 왔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너는 가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니? 해서 그것은 무엇을 확인해보고 싶니입니까? 그래서 오는지 아닌지 그래서 it은 뭐 대시 왔다? If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Do you want to go and check out if the music, if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Do you want to go and check out if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If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저 음악이 저기에서 들려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니? Do you want to go and check out if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그 다음에 I love that strong beat 해서 that은 1, 2, 3, 4, 5, 6, 7, 8 중에 이것도 1번이죠. 됐습니까? I love 난 저렇게도 강한 리듬을 사랑해 좋아해 I love that strong beat that은 beat를 꾸며주고 있는 지시 형용사 I love that strong beat Is the music 이번에 it은 the music을 잡아왔습니다. Is the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그것 그 음악은 전통 한국 음악이니 Is the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Is that music? Is that strong beat? Strong traditional Korean music? 그 다음에 어순주의하라 했습니다. 어순주의 Korean traditional music 하면 안 돼. Traditional Korean music이야. 됐습니까? 이거를 왜 어순주의라고 하냐면요. 뮤직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지금 두 개가 있어. 어떤 음악? 전통적인 음악. 어떤 음악? 한국의 음악. 됐습니까? 이렇게 형용사가 많을 때 국가 형용사는 막판에 갑니다. 됐습니까? 얘는 뒤로 가야지. Korean traditional music. 우리말로는 한국 전통 음악이니까 이대로 따라하면 Korean traditional music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Traditional Korean music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순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es, that music. 계속해서 that music을 잡아왔습니다. That music is called 농악. 저 음악은 농악이라고 수동태죠. 불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 음악이 부르겠습니까? 불리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다 아시죠. 됐습니까? That music is called calling 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at music 아 이번에 얘는 좀 더 여기 정체를 밝혔으니까 얘는 뭐 대신 왔다 얘는
농악 대신 왔다. 농악 i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농악은 일종의 지역 공동체 밴드 음악이다. 맞습니까? 뭐 여러분들 봄 되면 뭐 동네 꽹과리 치고 북치고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쭉 가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죠. 옛날엔 좋은 뜻이었는데 요즘은 약간 돈 뜯으러 다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생겨서 좀 변질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kind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종류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it's a type of community band music, it's a sort of community band music, it's a genre of community band music. type, sort, genre, kind. 종류란 뜻이죠. 장르라고 읽죠. 장르라고. genre. it's a genre of community band music. 일종의 할 때 a kind of, a type of. 일종의, 뭐의 일종이야? community band music의 a kind야, 한 종류야. 우리 traditional Korean music이 농악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뭐 판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농악을 들었다. 농악의 특징이 strong beat, 강한 저 리듬이 있는 거죠. 그쵸? 보통 뭐 북이라든지 타악기 위주죠, 타악기. 그쵸? 두들겨서. 왜 농악은 타악기 위주일까요? 악기의 종류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그쵸? 근데 농악은 왜 타악기 위주일까요? 만들기 쉬워서. 그렇죠. 값이 싸고 만들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두들길거리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현악기 같은 거 줄 관리해야죠. 그렇습니까? 바이올린 같은 것도 뭐 비싼 거 얼마 비쌉니까? 그렇습니까? 관악기도 마찬가지고요. 만들기 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값싼 두들기면 되는 악기니까 당연히 비트가 강조되는 거고요. 그게 농악의 특징이 된 거죠. Okay, 농악.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it? Okay, 약간 더라는 표현 통째로 a little bit more. 됐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about it 뒤에 붙였고요. A little bit mor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a little bit more about it. 뭐라고요? About it. Could you explain? 자 여기에 뭐 about it 그대로 드러내고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what 농악 is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이거 사야 들렸다. 어떻게 할 수도 있다?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what 농악 is about it을 꺼내고요.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what 농악이 is? 농악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겠니? What is 농악? 농악이 뭔데? 그래서 it은 계속해서 농악을 잡아왔습니다. 농악 is traditionally used. 농악은 어찌 못된다 으로 이용된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y? 됐습니까? 농악이 이용되는 의도를 to 부정사로 표현해놨죠. To cheer up farmers. 뭐하기 위해서? 농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wish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여기에 생략된 말이 traditionally used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It is traditionally used. 그러니까 traditional 일단 빼고 it is used to do and it is used to do니까 농악이 사용되는 의도 몇 가지 두 가지 뭐 하기 위하여 cheer up farmers 하기 위하여 또 뭐 하기 위하여 to wish for a good harvest 하기 위하여 농악의 의도 농악의 연주의 두 가지 목적 농부들을 힘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raditionally가 하는 일은 무슨 씬, 어떤 씬, 유드들을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 어떤 전통적으로 이용된 그래서 무슨 씨의 형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찌 씨 부사의 형태를 반드시 취하고 있어야지 이 자리에 traditionally 오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raditional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따로 있고 traditionally가 와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얻지 못한다. 전통적으로 이용된다. It is traditionally used. 농악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그 얘기. 너는 화면으로 봤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줘봐. Used 2에 대해서. 전번에 동영상 보면서 지인이, 아유 지인이 혼나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봤을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줘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The device is used to wake me up.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생각나는 거. 또 과거부터 과거에 쓰는데 지금은 그거부터 하려고? 난 이거부터 할 건데. 그 다음 뭐 쓸까? 신고하지 뭐. 너무 좀 그런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아까 하려고 했던 거 해줘. 한마디도 입으면 못 하면 어떡해. 뭐라도 하나도 얘기해주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요렇게 생긴 거 조심해야 되고 얘는 요렇게 생긴 거. 밑에서부터 거꾸로 해볼까? 그래서 얘를 보고 제목이 뭐야 얘는. 응. I used to climb up trees. 일단 그럼 뭔 해석해줘. I used to climb up trees. 그렇죠. 그래서 얘 제목은 조동사라고요. 그러니까 뭐뭐 과거에는 뭐뭐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used to. 그리고 나서 뭐를 한번 해보느냐 하면 I am climbing up trees 라는 표현이 돼 안 돼? I am climbing up the tree 이런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거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돼 안 돼? 돼 안 돼? I would climb up trees. 돼 안 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would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제일치 하고 싶어서 will이 would로 된 거는 will의 과거형이라 하고 이 would를 보고는 과거에 했는데 지금 안 한다고 얘기하는 would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랑 같다란 얘기 할 때 왜 I am climbing up trees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봤냐면 얘는 동작 동사하고만 쓴다 그랬고 얘는 동작 동사도 되고 상태 동사도 된다 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아닐 텐데. 그렇죠. 거꾸로죠. 얘는 상태동사랑은 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할 때는 얘밖에 못 쓴다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할 때 There used to be a tree 였어. There would be a tree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m used to making pizza는 뭔 뜻이다?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 2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앞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형태로 와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evice is used to wake me up의 뜻은 그 장치가 나를 깨우는데
이용된다. 뭐 하기 위하여? 나를 깨우기 위하여. 됐습니까? 보통 이 표현일 때는 사람 주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됐습니까? 어떤 물체의 사용 의도, 됐습니까? 그 물체를 이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수동태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it is traditionally used는 1, 2, 3 중에서 1번이죠. 됐습니까? 여기도 농악이 사람이 아닌 게 주어로 와 있죠. 그렇죠? 여기도 the device 사람 아닌 게 주어죠. 그 장비가 사용되는 의도, 농악이 사용되는 의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있는 시제는 무슨 시제이긴 하지만 it is traditionally used의 시제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지만 traditionally를 넣음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마치 무슨 시제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다. 현재 완료 시제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traditionally의 뜻은 뭐고 전통적으로잖아.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용돼 왔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느낌도 들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래서 it has traditionally been used처럼 보입니다. It has traditionally been us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오는 to 동사 원형, 여기도 to 동사 원형인 거. 그래서 wish가 생긴 게 동사 원형이다. It is traditionally used to가 생각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wish 다른 형태 안 되고, 그 다음에 cheer up도 to를 붙인 동사 원형 형태 이외에 다른 형태로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농악이 이용된 의도, 농부들을 응원하고, 그 다음에 good harvest를 wish for. 수고, 외워야 할 수고. 누구누구를 응원하다, cheer up. 뭐뭐를 소망하다, wish for. 됐습니까? wish for good harvest. 맞다, 설명할 거 많다. 문법적인 게 좀 많으니까. 그래서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그래서 박자에 맞춰서 어떤 사람들이 뭐 하는 중이다, 춤추고 있는 중이다. That's a big part of 농악. big부터 먼저 할까요? 해석하면 저것이 농악의 부분이다. 저 그러니까 big 대신 쓸 수 있는 건 large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That's an important part of 농악. big이 important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해석은 저것이 농악의 중요한 부분이다죠. 그럼 저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dancing to the rhythm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dancing to the rhythm 할 때 dancing은 현재 분사죠. 근데 여기 잡혀온 dancing to the rhythm is a big part of 농악 할 때 dancing은 다시 동명사가 되는 거죠.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은 농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제 내용상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혼자서 춤추는 겁니까? 어울려서 사람들이 춤추는 겁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people's dancing to the rhythm is a big part of 농악이 좋겠습니다. 오케이. people's 라 그랬어 내가. people's that은 people's dancing to the beat 라 그랬어. 이거는 뭐지? 이게 점 찍고 했으면 왜 했죠? 그렇죠. 얘가 무슨 격임을 표현하기 위해서야? 소유 격임을. 그러면 얘가 동명사죠. 자, 사람들이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people's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의 뭐라고? 동명사의 소유격?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 그럼 뭐 하나 배웠는데? 투부정사의 it is easy for me to make it 이런 거 있었죠? 그쵸?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이었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으로 표현하는 게 원칙이다?
소유격 누구누구의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면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밝혀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목적격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dancing to the people's dancing to the music is a big part of important part of 농악.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gether라는 말을 넣었죠. people's dancing 대신에 됐습니까? 그래서 함께 춤추는 것 계속해서 둘 중 동명사죠. 함께 춤추는 것이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완성시켜준다. 무엇을? 농악을. 됐습니까? 그래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지. 됐습니까? 농악의 완성은? 함께 춤추기. 폐완얼 몰라 폐완얼? 역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인가. 나도 아는 걸. 아 너무 지나간 건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지나간 뻔해서. 됐습니까? 폐완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건 어떨 때 쓰는 장난 말이야? 연예인 옷을 일반인 입으면도 연예인처럼 안 되니까. 아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런 거 사진으로 많이 봤나 봐요. 비교 사진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렇죠? 아니면 연예인끼리 비교하기도 하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고 농악의 완성은 dancing together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t's join them. 해석하면 그들과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고 shall we join them? why don't we join them? how about joining them이 있는 거는 뭐 다 지나간 거고요. 자, 그들인데. 그쵸? 풀어서 얘기하면 그들이 누군데? 사람들이잖아. 네.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죠. 함께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let's join th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dancing together. Let's join the people dancing together. 함께 춤추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얘가 이거 하는 관계니까 과거 분사 PP가 아니고 현재 분사 ING. Let's join the people dancing together. 함께 춤추는 사람들과 우리도 함께 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not 했으니까 얘들이 이제 뭘 가요? 뭐에 맞춰? 저 무슨 음악인데 그 이름 그 음악의 이름 알잖아. 농악. What is 농악? What is 농악? Traditional Korean music. What for is 농악? List. 됐습니까? 어찌 사용됐어? 어찌 used 됐어? Traditionally 하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이드는 딱 봐도 외국이니까 농악 모르겠죠? 유리 한국 사람이니까 노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이든이 여기 장소는 뭐 여러 가지 공시될 수 있는데 일단 제일 확률이 높은 장소는 Where might be this place? 일 가능성이 많잖아. 그래 민속촌 한국 민속촌이 가능성이 많겠지. 그래서 저거 들려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나는 궁금하다. 어디서 저 음악이 들려오는 중인지라는 것을. 그래서 간접의 문법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I wonder where it is coming from의 어순 Where is it coming from? 하고 물음표로 직접 묻든지 Where is that music coming from? I think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저기서 들린 것 같아. 한 다음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냐 했어요. 그렇습니까? 가서 확인해봤더니 이제 여기 시간이 좀 흐른 거야. 여기는 가서 확인해봤더니 저기서 들린 게 맞는 거야 지금. 그럼 제이들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서 지켜 농악 연주 막 하는 거 보는 거지. 보면서 I love that strong beat. 난 강한 동기덕 덤더러러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강한 비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전통음악이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맞다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농악 정체를 밝혀주고 그건 농악이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모를까봐 이제 뭐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밴드 동네 밴드
됐습니까? 그리고 동네 뭐 개똥이네 아빠랑 됐습니까? 말똥이네 엄마랑 모여가지고 전문 프로페셔널 한 거다, 아마추어 한 거다, 아마추어 한 거란 말이죠. 어? 개똥이네 할아버지 낮에는 벼베기 하다가 모심기 하다가 저녁 때 모여갖고 아이고 막걸리 한잔 하면 우리 뭐 장군함 두들겨 볼까 연습이라 좀 합시다 이렇게 아마추어로 한다 프로페셔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밴드 뮤직이라고요. 됐습니까? 예, 농악 뭔지 몰라 좀 더 설명해줘. 됐습니까?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it? 됐습니까? 예, 조금만 더 설명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제는 현재인데 느낌은 현재 완료처럼 보입니다. 이용된다. 전통적으로 이용된다. 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To cheer up farmers 하기 위하여? To wish for a good harvest 하기 위하여? 농악이 연주되는 의도 두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 하도 많이 해줬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농악에 대해서 설명한 거 다 얘기하라 그러면 일종의 동네 밴드 음악이다. 전통적인 한국에. 됐습니까? 그래서 코리안 트레디셔널 뮤직이었어. 트레디셔널 코리안 뮤직이었어. 코리안 뮤직 어순주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무슨 요라 그래? 치어러 파머에서 보고 무슨 요라 그래? 땡땡 요라 그러잖아. 요? 바닥에 까는 요? 말고요. 노동요도 노동요. 됐습니까? 노동요고. 그 다음에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농부니까 당연히 뭘 바라겠어? 풍년을 바라겠죠. 됐습니까? 농악이잖아. 게다가 이름도. 됐습니까? 농악이고 농부를 응원하고 풍년, 농업이 흥하는 걸 유시포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리듬에 맞춰서 막 춤춰. 신나 보여. 제이든 지도 하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 모두 어울려서 춤추는 것이 농악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제이든 지 하고 싶으니까 가서 같이 하자. 왜 안 되겠어? 같이 이제 막걸리 한잔 걸치면서 춤추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를 봅시다. Communicate. 먼저 말하는 애는 궁금한 게 있는? 오케이. 저거 들려? 나는 궁금해. 저 음악이 저기에서 어디에서 오고 있는 중인지라는 것을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Do you hear that? 어디서?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Where it is coming from?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저기에서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너는 원하냐? 가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그래서 I think it's coming from over there. 너는 원하냐? To go and check it out. 됐습니까? To go and check it out.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을 원하냐? Check out if it is coming from over there. 됐습니까? 이시 뭐 해봤다고? 저기 노래 Do you want to go and check out? 우리말로 하면 그것이 저기에서 오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해보고 싶냐잖아. 네. 그거 이제 영어로 하면 되겠네. Do you want to go and check out? If it is coming from over there. 뭐라고? If it is coming from there. Is it coming from there? 를 if로 붙였네요. 만약이지? 만약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렀다 그랬어. 네. 가봤어. 맞아. 저기서 들리는 거. 그래서 제이든이 이제 쳐다보면서 됐습니까? 나는 뭘 엄청 좋아한다 그러잖아. 그쵸? 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뭘 물어봐. 됐습니까? 물어봤던데 그 다음에 이제 유리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물어봤지? 물어본 내용이 뭐지? 그것은 성음악인지 물어봤죠. 그래서 Yes, I love that strong beat.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그렇죠.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Yes, it is. It is 생략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동태 나옵니다. 그것이 불린대. 뭐라고 불린대? 농악이라고 불린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것은 일종의
동네 밴드 뮤직이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설명으로 불충분해. 오케이, 일단 그래서 yes it's called 농악. 농악 is a band music. It's a kind of, it's a sort of, it's a genre of, it's a type of community band music.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로 불충분하죠, 설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농악, 너는 설명해 줄 수 있겠니?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it? Okay. 승빈아, 뭐라고? Could you? A little bit more about it. A little bit more about 농악.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수동태 또 나와. 어찌 못 되어진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이거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하여.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is used to cheer up farmers and wish for a good harvest. It is traditionally used to wish, to do 여기도 to cheer up도 be used to do 이용되어진다. 농악 is traditionally used to cheer up farmers and it is traditionally used to cheer up for good. 알아라. 그래서 이제 설명 시컷 해줬잖아. 이제 네 말 들어서 알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저 봐라 뭐 사람들 막 춤추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저거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 들어서 알겠다. I see, look,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to the beat. 됐습니까? Dance to, 전체 to 챙겨 놀아 했어.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됐습니까? 그랬더니 뭔 얘기가 나오냐? 그것은 어떤 부분이다? 그것은 진정 뭐의? 농악의. 됐습니까? 그래서 함께 춤추는 것이 뭐 해준다? 그렇죠. 그 음악을 완성시킨다. 농악을 완성시킨다. 얘기 나오죠. 그래서 yes, that's a big part of 농악. The dancing together completes the music. Dancing together completes the music. It completes. S does 들어간 형태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자. 좋아. 왜 안 되겠어? 됐어요. Let's join them. Let's join the people dancing together. 했더니 okay, sure. Why not? 됐습니까? Okay. 딱 1분 오버 됐네. Okay. 아유 다 못 끝냈네. 이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사과. 사과 뭐가 컴플리트 돼 있어야 돼? 단어, 상수 팩트, 대화, 본문 예습. 오케이. 수고들. 사과 심어 줬나 내가? 아니요. 아, 주셨어요 전에. 두 번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